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의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수요시설의 확충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저는 병점 역사에 외출한 엄마가 급히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수유 공간을 찾았으나 수유 시설이 없어 다시 집으로 향하는 엄마와 아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 보도에서는 한 엄마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 시설을 찾았으나 책상과 공사 자재로 가득하여 결국 제대로 앉을 곳이 없어 자동차 뒷좌석에서 수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례는 열악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화성시, 모두가 원하는 화성시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2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우리 화성시 출생아 수는 6,44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에 수유정보 알림위에서 우리 화성시는 가족수유실 32개, 모유수유 및 사교실 3개로 총 35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가 70개, 용인특례시가 55개에 비하면 우리 화성시는 50 내지 60%가 부족합니다. 출생아 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련되어 있는 시설조차도 일상생활에서 눈에 쉽게 띄지 않아 태어난 아기들이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로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등이 있습니다. 많은 법령에서 보장하듯이 아기에게 수유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방문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 환경을 조성한다면 엄마와 아기가 서로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고 아기가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공공수유시설의 공식 명칭을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으로 변경하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보다는 함께하는 육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함께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공공수유시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만 도시로서의 도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쾌적하고 안락한 수유실 환경 조성을 통해 엄마와 아기,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